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پاسخ حتما پاسخ نظامی خواهد بود. Iran would like to do something. Iran would like to do something. 예, 오늘 월요일 뉴스 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 일촉즉발 상황입니다. 군부 실세인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하면서요. 이란이 미국에 대해 피해 복수를 다짐하면서 붉은 깃발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한다면 신속하고 막대하게 응징하겠다.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어느 정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인지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솔레이마니 지금 사령관이 피살된 이후에 지금 뭐 일단 이란은 완전히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보복의 복수의 어떤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장례식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제 이 그 모슬림의 사실 붉은 깃발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붉은 깃발은 그리고 이제 복수를 다짐하는 이제 깃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중심이 돼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보복 공격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52군데의 어떤 공격 지점을 설정하면서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 복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지금 이란의 어떤 그 유적지 이것도 지금 사실은 공격을 하겠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도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군이 3,500명 병력이 지금 급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 문제가 단지 중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같은 경우에 우리도 지금 거기에 파병을 하기로 지금 지난번에 NSC에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정세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상당히 지금 중동 정세와 더불어 세계 정세가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정세 소장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 붉은 깃발, 적기가 이란, 뭐, 이슬람 국가에게는 상당히 순교의 피를 좀 지칭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붉은 깃발이 이슬람 사원에 올렸거든요. 군대도 아니고 정부기관도 아니고 사원입니다. 이제 요번에 살해된 술레이마니는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의 장군이었는데요. 이란은 정규군과 별도로 혁명수비대가 있습니다. 예. 정규군은 이제 국내 치안지서와 국경을 담당하고 혁명수비대는 이슬람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슬람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 피살된 장관은 순교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동안 이슬람 체제나 종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이슬람 사원에 이 붉은 깃발이 올라왔기 때문에 종교 문제까지도 번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암살 드론 작전부터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요, 솔레이마니가 탄 차량이 순식간에 이렇게 화염에 휩싸입니다. 자, 화면 봐도 얼마나 암살 드론 작전이 거침이 없었는지가 좀 보여지는데, 신 대표님. 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사용된 킬러 드론에 대해서 이미 좀 뉴스탑10에서 집중해서 조명한 바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이 킬러 드론이 한반도에 배치된 정황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 MQ-9
리퍼 같은 경우가 예. 바로 이제 이번에 솔레마니를 암살한 그 무인기가 되겠는데 이번에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을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벽이었지 않습니까? 어두운데 그러면 차가 세 대가 지나가는데 그중에서 솔레마니가 어디 있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 리퍼의 탐지, 적외선 탐지 장비에 의해서 리퍼의 적외선 탐지 장비에 의해서 솔레마니의 위치 중앙에 있는 차량이다. 정확하게 탐지를 하고 그 중앙에 있는 차량을 향해서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탱크를 파괴하는 미사일을 승용차에다 쐈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그냥 박살이 나겠죠. 예. 그것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세 발을 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저런 식으로 우리가 본 화면에서 본 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앞뒤로 있는 차량에도 한 발씩을 발사해서 그 행렬 전체를 완전히 제압을 다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럼 화면 보듯이 여기 뭐 그래픽에도 있지만 이 플라잉 긴수라는 거를 활용해서 별도의 탄도 없이 이 강철 칼날로 표적을 순식간에 제거하는 최첨단 킬러 드론인 셈입니까? 자, 이 MQ-9 리퍼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프라잉 긴수도 장착할 수 있고 일반적인 헬파이어 탄도 미사일, 그 대전차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프라잉 긴수 같은 경우는 딱 제거하고자 하는 딱 한 사람만 제거하고 싶을 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칼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플라잉 긴수라고 했는데 긴수가 미국에 있는 그 시칼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냥 나르는 시칼이다 이렇게 이제 대명사처럼 별명처럼 부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 칼을 사용해서 딱 한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번에 사용한 것은 저 플라잉 긴수가 아니고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그냥 탱크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타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다 죽일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저 지금 뭐 MQ-9 리퍼의 화면 그래픽도 지금 쭉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침묵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 MQ-9 리퍼로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란 혁명수비대 2인자를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신 대표님. 네. 뭐 이거 자체야 최첨단 킬러 드론이니 움직이는데 군부실세 2인자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미국 안방에서 알 수 있는지 뭐 이 부분이 전 좀 궁금하거든요. 자, 첫째는 일단 이 솔레이마니가 해당 비행기를 타고 해당 시간에 바그다드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모든 감청 자산이나 이런 휴미트 자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첩으로 검증을 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한반도 상공에 리베 조인트가 왔다, 글로벌 호크가 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우리 한반도 상공뿐만 아니고 그런 리베 조인트들이 저 지역에서도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동향 그리고 특히나 이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을 공격하는 작전을 짜고 있었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이제 동선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매달 며칠날 바그다드로 간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또 교차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지에 있는 이스라엘 모사드라든지 아니면 CIA 현지인이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이나 북한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미국 요원들하고 중동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미국 요원들하고 아무리 퍼뜩 생각해봐도 저기에서 작전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인종적으로 분별하기가 더 힘들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휴미트 자산까지 대해서 교차 검증을 한 이후에 이게 맞다. 그러면 이제 이번 비행기 확실하게 내렸고 승용차에 탔다. 그러면 이제 이 MQ-9 리퍼에는 적외선 탐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켜봅니다. 그 적외선 탐지 장비가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현지 통제소에서 바로 영상 정보가 전송이 되고 예. 그 네바다주에 있는 기지에서 그 보고 아 솔레마니가 맞다. 저 2번 차량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공격하면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이죠. 예. 이번 저 사건은 그러니까 첨단 장비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프락치라 그래가지고 이라크 민병대 그다음에 이제 이란 쪽에 프락치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네, 첩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정확한 첩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무슨 뭐이 감청이라든가 아니면 영상 연구 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7개 정도의 그 정보 기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똑같은 그 정보를 받았다. 그래서 거의 뭐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작전을 시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이 솔레이마니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정보를 공유한 다음에 미군에 있는 이제 다음 화면 보실까요? 지금 미국 아까 네바다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가 크리치 공군기지에서 이걸 다 원격으로 조정을 한 겁니까? 맞습니다. 이 크리치 공군기지는 공군기지인데 희한하게도 무인기만 운영하는 공군기지예요. 그래서 저기는 지금 현재 MQ-1 프레데터 한 개 대대
그리고 MQ-9 리퍼가 4개 대대가 있는데 프레데터 지금 이제 퇴역을 하고 있어서 다 이제 리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이라크에 어떤 그 테러리스트들 무장단체의 지도자들을 무인기가 가서 공격해서 뭐 암살했다, 제거했다 이거 할 때 전부 다 저 네바다의 크리치 공군기지에서 전부 통제소에서 운영을 하고 저기는 공군이 운영을 하지만 저게 출근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CIA 요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 공군이 이런 작전을 하는 것보다는 CIA가 즉 미국의 그 중앙정보부가 이런 작전을 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 군인이기보다는 정보기관 요원. 그렇습니다. 군인이 기지를 제공하고 뭐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조종 요원들은 CIA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란의 2인자를 암살한 리퍼 말고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군산에는 요인 암살에 최적화되어 있는 드론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미국이 공개한 북한 ICBM 가상 타격 영상을 봤을 때 그 부분에 잠시 등장했던 그레이 이글이 지금 화면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신 대표님, 이 그레이 이글이 우리나라에 무려 12대나 지금 군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자, 이 그레이 이글하고 리퍼하고는 리퍼는 약간 더 그레이 이글보다 덩치가 더 큽니다. 그런데 또 그레이 이글은 리퍼보다 더 강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탐지 장비가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레이 이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량의 타이어 바퀴 자국을 보고도 이 차가 뭔가를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호크를 우리가 30cm 정도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30cm가 뭐냐 하면은 하나의 점을 30cm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 얼굴이 30cm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얼굴 가지고 그냥 사람 얼굴이 하나의 점인 것이죠. 도저히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저 그레이 이글은 아예 차 내에 있는 사람의 얼굴 그리고 하다못해 도로 바닥에 깔려있는 밑에 매장되어 있는 지뢰의 종류 이런 것까지도 전부 탐지할 수 있는 대단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어떤 폭장 능력 그러니까 무기를 탑재하는 능력은 리퍼보다는 떨어지지만 정확도는 오히려 그레이 이글이 더 앞선다. 그래서 평시에는 저 그레이 이글은 아파치 공격 헬기와 같이 작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치 공격 헬기가 먼저 가기보다는 이 그레이 이글이 먼저 가서 적을 탐지하고 아파치에게 연락해주면 아파치가 가서 공격하고 이런 임무를 하는데 이것을 이번처럼 솔레이마니 암살처럼 암살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아 그러니까 뭐 리퍼 이번에 군부 실세 암살에 사용된 리퍼나 우리 공군기지 군산에 있는 이 그레이글이나 누가 형이나 동생이나 구분할 수는 없는 거네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리퍼는 공격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그레이글은 탐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데 이번 작전처럼 예를 들어 차량 한 개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다 하는 능력은 그레이글이나 리퍼나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냐 그레이글은 헬파이어 미사일 4발을 장착할 수 있고 예. 리퍼는 6발을 장착할 수 있는데 이번 솔레이마니 차량에 헬파이어 3발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레이글도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리퍼도 그레이 이글에 들어가는 무장들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가 더 우수하냐기보다는 어디에 더 특화되어 있냐인데 그레이 이글은 탐지 능력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겁니다. 신 대표님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정말 만약이에요. 정말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에 그러면 이 암살 작전이나 킬러 드론이 필요할 때는 그럼 군산에 있는 이 그레이 이글이 전격적으로 출격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북한이 그레이 이글이 도착했을 때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때 이제 그레이 이글이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아파치에 현재는 이제 카이오와 워리어라고 하는 정찰 헬기와 조합을 해서 아파치가 합동 작전을 하는데 뭐 카이오와 워리어가 너무 노화가 돼서 그러나 그 대체 품목이 미군에는 지금 없다. 그래서 그레이 이글을 하고 합동 작전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그레이 이글 중대를 군산기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알고 있는 것이죠. 아파치와 합동작전을 평소에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암살용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걸 북한은 알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김종훈 씨,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잠시 뒤부터는 지금 이란과 미국 사이의 상황을 좀 짚어보긴 할 텐데 그 전에 네. 지금 이렇게 되니까 군사적 도발과 보복, 약간의 패턴이 2020년, 2010년대 후반 들어서 좀 드론으로 좀 패턴이 바뀐 겁니까? 이 드론이 이제 이 뭐랄까 테러범들이나 뭐 IS 지도자 이런 사람들 죽이기 시작한 게 벌써 2001년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지난 19년 동안에 그 드론으로 해서 죽인 그 사람 숫자가 한 5천 명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번 솔레이마니 죽인 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새로운 건 아니지만 워낙 그 비중이 높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드론보다는 사실은 그 드론, 이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리퍼라든가 그레이그는 이게 스텔스 기능이 없어요. 사실 F-20이나 F-35가 더 무서울 수도 있죠.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드론은 아주 장시간 동안 한 20시간 이상, 한 30시간 가까이 현장에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향을 파악을 하고 필요할 때 공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고, 다만 이제 스트레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 말에 투입했을 경우는 대공포에 맞아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재원과 기능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왜냐하면 꽤 이란에서 중요한 인물이 킬러 드론의 제거가 됐기 때문에요. 저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2인자를 제거하자 이란은 붉은 깃발을 올리면서 보복 공격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 것 같습니다. He was plotting attacks against Americans. He was planning a very major attack and we got him. پاسخ حتما پاسخ نظامی خواهد بود. A new chapter which is tantamount to opening a war against Iran.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위원정 의원님 만만치 않아서 글쎄요. 보복에 보복을 하겠다는 결정도 곧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작전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란이 35군데에 타깃을 이제 제신했고, 더군다나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중동에서 우방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 이스라엘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니까 지금 미국은 52군데의 반격 어떤 지점을 다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겠다 이야기하는데,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중에는 정말 이란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적지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유적지는 사실 미국도 가입을 했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어떤 인류 문화의 유적지는 공격하지 않는 것이 서로 간의 어떤 지금 협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거기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국민들을 공격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공격 못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은 또 그것에 대해 지금 우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전과는 달리 아마 대선이 이제 국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지금 트럼프 참모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 어떤 이 결정 자체가 굉장히 사방을 튀고 있어서 어디를 향하게 될지 상당히 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이란 내부 분위기에 집중을 해볼까요?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면서 이란 전역은 말 그대로 반미 시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2인자 제거 작전을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잘못 건드린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اليوم حفرت قبرها بايدها بالعراق. امريكا تريد تنهي الحشد بس الحشد راح يكون شوكه بعين امريكا. 글쎄요, 심상치가 않은데, 미국에 이어 제거된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그리고 그의 후임자는 다시 한번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올레마 이니케 아발란 라헤 شهید سلیمانی رو با همون استحکام به حول و قوه الهی پیش میریم و با توکل به خداوند تبارک و تعالی ما به ازای شهادت ایشون در گامهای متعدد ازاله امریکا از منطقه و حرکت استمرار حرکت رسیدن به حکومت جهانی امام زمان سلام الله علیه است. انتقام ایشون رو قولش رو خداوند تبارک و تعالی داده و منتقم اصل خداوند تبارک و تعالی است. حتما کارهای انجام خواهد گرفت. 신임 사령관의 입에서 벌써 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글쎄요, 저 정서희 소장님, 벌써 지금 보복을 다짐해서 미국 주둔지 인근에 이란군이 지금 포탄까지 터뜨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에 우리를 잘 봐야 되는데, 이란은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신정 체제죠. 그러니까 성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성속 일치 국가입니다. 예. 이제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한 대로 그 2인자를 살해했으면 당연히 혁명수비대의 어떤 수장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슬람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이 보복이나 보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내세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순교에 대한 보복으로 보기 때문에 이
보복이나 이런 공격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제 재선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이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거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복이 굉장히 간헐적이고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간단하게 뭐 몇 군데를 보복하겠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세가 굉장히 오래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 대표님, 뭐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미국 주둔지 옆에 포탈을 터뜨리는 도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란은 우리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까지도 좀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맹국들을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 첫 번째 타깃이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파병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요청을 했고 예. 그중에서 몇 나라가 지금 승인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시범 케이스로 하나의 타겟을 정해서 먼저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참전할 가능성을 줄여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란이 택할 수 있는 하나의 군사 전략이 될 수가 있고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의 청해 부대로 왕건함을 지금 소말리 해역으로 보냈는데 그 왕건함 장병들에게 이미 출항할 때부터 현지 가서 임무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전파가 된 상황에서 왕건함이 갔어요. 예. 즉 청해 부대에서 소말리 해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란 혁명 수비대를 상대할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갔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해적을 상대하려고 보냈던 파병 부대가 이란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국가와의 정규군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보냈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재검토해 봐야 된다 생각이 되고 예. 만약에 우리 왕건함이 갔을 때 지금 영국, 미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지금 파병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국제적 영향력이 약한 나라가 있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왕건함이 혹시나 이란이 선택하는 재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적을 많이 만들지를 원치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왕건함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선제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좀 낮다 생각을 합니다. 왜? 왜냐하면 만약에 현재 지난번에 그 이라크전이나 걸프전 때 연합군을 이제 결성을 해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이 현재 이란과 전쟁한다 해도 내가 볼 때는 연합군 결성을 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란이 한국 공격하고 일본을 공격하고 영국이나 프랑스를 공격해가지고 적을 많이 만든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생각합니다. 동맹국보다는 미국의 보복에 집중할 것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아까 전체 화면으로 나왔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실시간으로 AP를 통해서 들어오는 글쎄요. 뭐 시간차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AP를 통해서 들어오는 실시간 화면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저렇게 반미를 기치로 깃발을 들고 보복 항전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올게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이 화면을 좀 보니까 지금 솔레이마니 암살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과거의 SNS 통해서 공개됐던 사진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솔레이마니가 쿠두스군이라고 해서 이 혁명군 중에서도 주로 이제 해외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란이나 어떤 이슬람에 대한 공격을 하는 어떤 상대방, 적에 대해서 어떤 특수 임무를 하는 그런 이제 부대 지도자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런 쿠두스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눈에 가시죠. 이미 지난해부터 사실은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유명한 왕자의 게임이라는 그 어떤 드라마를 패러디해서 이제 제재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쿠두스군 이제 이번에 이제 사망한 쿠두스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내가 당신과 맞서겠다라는 뜻으로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부터 미국 내에서는 과연 그럼 이 솔레이마니를 어떤 처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제 작전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강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괴롭히는 하나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한 것 같고 이런 악연들은 이미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세현 소장님, 그런데 지금 외신을 통해서 접하는 걸 보면 접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현상금까지 이란 내부에서 걸었다. 무려 얼마입니까? 8천만 불이네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말 모금을 해서 천상금을 해서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그 보복을 할 경우에 준다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결집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으흠. 돈을 모으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화면에서 보시듯이 국민들의 그 반미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단기전이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것이고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뒤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참, 트럼프 현상금까지 걸려있고 이란 내부에서는요. 그럼 미국의 보복을 공언한 이란의 군사력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일단 미사일은 중동 최대 규모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신윤근 대표님, 네. 이란의 군사력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정규군이 35만 명으로 꽤 됩니다. 지금 이제 정규군 35만 명, 뭐 지금 우리 도표에 보면 15만 명의 이란 혁명 수비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다 정규군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군 편제와 이란 또는 이라크 이런 나라도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군대, 그럼 다 똑같은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는 정규군이 따로 있고 혁명 수비대가 따로 있었고 우리가 과거 이라크 전 때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공화국 수비대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예. 그리고 과거에 나치 군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SS라고 불렸던 친위대가 따로 있었어요. SS 친위대는 히틀러를 옆에서 호위하는 부대가 아니고 최정예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 최정예 부대들은 이란 혁명 수비대, 이라크의 공화국 수비대, 나치 SS 이런 데는 보수, 무장, 무기, 사기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정규군 중에서 최고의 어떤 그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그런 부대거든요. 따라서 50만 명의 정규군, 그 중에서 15만 명의 최정예 군대,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러나, 과거 이제 팔레비 국왕 시절에 미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을 때는 무기도 아주 현대화가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호메니 혁명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무기 제재가 들어가고 해서, 지금 무기는 사실, 이란의 무기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테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주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그들의 영토고 안방이잖아요. 그렇죠.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공망이라고 만약에 이제 미국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폭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공망은 북한보다 훨씬 더 첨단으로 또 훨씬 더 조밀하게 깔아놨습니다. 제가 북한 방공망, 이란 방공망 한번 보니까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으로 깔아놨고,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볼 것이 테란으로 들어가서 미국 전투기들이 폭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북한의 평양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테란은 정말 대단한 방공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탄도미사일이 아주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 전격적으로 이란의 2인자를 암살하게 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Soleimani was plotting imminent and sinister attacks on American diplomats and military personnel, but we caught him in the act and terminated him. Soleimani has been perpetrating acts of terror to destabilize the Middle East for the last 20 years. What the United States did yesterday should have been done long ago. A lot of lives would have been saved. We took action last night to stop a war. We did not take action to start a war. 예, 결국 미국은 중동 지역에 3,500명의 군인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عندما جاءوا عموديا ويعودون افقيا الى الولايات المتحده الامريكيه سيدرك ترامب واداره ترامب انهم فعلا خسروا المنطقه وسيخسرون الانتخابات. 자,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 뭐 3,500명까지 군사력을 더 투입한다니 김정호 시장님. 좀 이 부분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군과 이란의 어떤 보복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즉흥적인 성향이 좀 더 이 무력을 확, 이 군사적 긴장을 더 확산시키는 건 아닐지 우려도 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까지는 이제 솔레이마니 암살 작전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거부감을 느꼈다가 바로 이제 이라크의 그 시아파 민병대가 대사관을 공격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즉흥제로 바뀌었는데 그 결정을 보고 오히려 그 공격 제한을 올렸던 그 관리들이 오히려 더 놀랐다 그럽니다.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건 아까 제가 이라크의 군대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건 이란이요. 예. 네, 이란이 얼마나 가져나 그러니까 하면은. 육군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해군과 공군이 약한데 해군력을 북한이 굉장히 도와줘가지고 우리 천안함을 폭격했던 연합급 잠수함이 이란에 공급이 돼서 완전히 그 연합급 잠수함이 이란의 주력 잠수함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주변국을 다 위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의 미사일은 전부 다 북한에서 먼저 개발된 무기들입니다. 샤브 미사일이라는 게 1, 2, 3가 있는데 전부 다 노동미사일 기반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란의 장거리, 중장거리 미사일들, 이거는 BM-25라고 했는데 이게 무스타 미사일입니다. 무스타 미사일을 개발했고, 그래서 그거를 더 개발시켜가지고 이란은 인공위성까지 썼기 때문에 이란도 ICBM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자, 순교의 의미를 뜻하는 피에 붉은 깃발을 올린 이란, 아까 실시간 외신 영상도 보셨듯이 내부 분위기 지금 반미를 기치로 일촉즉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또 하나 미국과 이란과의 상황 만나보겠습니다.